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발목을 보호하는 발목 보호대입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없고 다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호주의 유명한 개인사의 발목 보호대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슬란드 제품인데 오서 코리아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 제가 두 개를 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이 두 개의 앵클 서포트는 발목 보호대로서 발목 골절이나 삐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복숭아뼈만 보호하는 그런 제품과는 달리, 예, 여기 스트랩도 달려있고 메모리 폼 이런 것도 들어있어 가지고 충격 방지와 함께 발목이 골절되거나 삐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착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앵클 서포트 보호대는 우선 이렇게 양말을 신은 상태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랩을 다 풀어주고, 요건 개인사의 제품인데 개인사 제품은 메쉬 타입으로 돼 있는데 좀 두툼해요. 그리고 안에 재질도 좀 부드럽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양말 신듯이 이렇게 신은 다음에 스트랩을, 신발끈 타입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잘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신발 끈을 묶고, 그 다음에 여기 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끈을 하나씩 대각선으로 발바닥 밑으로 이렇게 통과되게 한 다음에 쭉 올리면 여기 딱 복숭아뼈 위쪽으로 발목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스트랩이 올라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면에서 이렇게 내려서 발바닥을 통과를 해서 그대로 옆쪽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 보호대 착용이 끝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신발을 신어서 착용을 하는 거고요. 개인사의 제품은 프로 서포터 앵클 보호대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재질 자체가 되게 좀 두툼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서에서 만든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서에서 나온 제품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구성은 똑같아요. 이렇게 신을 수 있게 양말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 스트랩 달려 있고, 하지만 좀 재질은 되게 얇아요. 상당히 얇습니다. 요 개인사의 제품이 좀 두툼하고 조금 뭔가 폭신한 느낌이면 요거는 그냥 천밖에 없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말처럼 이렇게 신고, 신발처럼 이렇게 신고, 좀 편한 점은 요거는 스트랩을 그냥 당기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쭉 당겨서 꽉 당긴 상태로 다 이렇게 스트랩을 찍찍이에 딱 고정을 시키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당겨서 스트랩을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개인사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 밑으로 돌려서 옆쪽으로 딱 그대로 올려서 스트랩을 붙여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등을 통과해서 발바닥을 지난 다음에 그대로 쭉 이렇게 스트랩을 올려주면 되고요. 오서의 제품은 좀 얇은데 그나마 개인보다 좀 좋은 거 한 가지, 여기 발목이 골절당하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가죽으로 된, 뭐라 그래야 되지? 지지대? 네, 지지대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꺾였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목 보호대는 발목이 이렇게 딱 꺾였을 때 잡아주는 거예요. 발목이 꺾이지 않게 더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 걸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제품이고 요거 외국 프로 선수들도 많이 써요. 한국에는 요거를 쓰는 친구들이 BMX를 좀 타는 잘 타는 국가대표나 뭐 이런 친구들은 요걸 사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죠. 하지만 외국의 카이 샌더즈나 아주 유명한 프로 선수들은 이 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도 있어요. 카이 샌더즈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친구가 프로는 어떻게 발목을 관리하는가 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보호대 없이 타더라도 그들은 다 준비 운동이라던가 이런 코어 단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넘어지는 방법도 잘 알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면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그런 대처법을 잘 알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초보일 때는 다 풀로 보호대를 하고 탔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 보면은 보호대 안 해가지고 발목 부러지고 뭐 골절돼서 스쿠터 접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 골절 당해가지고 못하고 병원비 들고 하는 비용이면 요거 보호대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이거 한 개에 오소 코리아 제품 같은 경우 약 33,000원 정도 하는데 골절 당해가지고 다리 다치고 병원비 드는 거에 비하면 이거 사서 안전하게 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거는 옷 안에 이렇게 다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티도 안 나고 그래서 훨씬 좋으니까 꼭 요런 앵클 보호대를 사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제품 살펴봤고요. 착용 느낌은 개인사께 조금 더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고 재질은 좋은데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발목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점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복숭아뼈 보호대가 있어서 복숭아뼈 보호대를 따로 안 사도 된다는 점. 오소사의 폼핏 시리즈 발목 보호대는 재질은 되게 얇고 뭐 신발 신을 때도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편한데 좀 재질이 얇아서 오래 쓰면 금방 좀 해질 것 같은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요거 하나 더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발목이 되게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제품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품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